어쩜 이렇게 잘 익었냐, 얘. 씹었어? 그럼 언니. 아, 맛있게. 집이 살피지 마라. 아이고, 쥐 깎아들이 무슨 어딜 설탕을 먹어. 우리 귀나면 안 먹어야지. 귀나마 얼른 나와. 야, 수박 먹자. 이거 덮여지기 전에 그냥 먹자. 더위 먹을 때는 이거보다 좋은 약이 없는 겨. 혼자 너 혼자 다 먹어야 거의 그니까. 아니요, 혼자 먹어야 돼. 어서 넌 이리와, 이리와. 오빠. 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설아린 이별만. 그저 믿는 거라고 너 하나인데 몸 서운 거 보니까 되었다. 그래, 공부는 잘하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하다니 안 되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그 고등고시라는 것이 놀면서 그 시험 보는 건 아니잖요. 귀나마 필요한 것이 무엇인든지 말혀. 아, 우리 집에 네 하나가 희망이고 등불인데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인든 못 해주겠냐. 알겠지, 아버지 말 뜻을? 편하게 앉아라, 귀나마. 아버지 하시는 일은 어떠십니까? 아, 이발소 잘 돼야. 잘 되니까 널랑은 아무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잘 되기도 하겠다. 맨날 엉뚱한 짓이나 하면서. 아이고. 참, 그 주댕이 그냥. 어떠냐? 집에 오니까 좋자? 네. 이제 오늘 밤부터는 발장 쭉 펴고 자. 어? 어, 임자, 우리 기람이 몸보신 좀 시켜야지. 예? 당신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다 그럴만 해서 그런다. 자고로 부부가 화목한 집에는 가정교육이 따로 필요가 없는 법. 애들 보는 데서 무슨 애미 말 솜씨가 그 모양이여. 아, 뭘 보고 뭘 배우라는 말이여, 시방. 응? 기라마, 건너가 자라. 네가 오랜만에 집에 오니까 집안이 그득해서 좋다. 그럼 주무세요. 너 왜 그래? 언니 배가, 배가 식은땀 좀 봐. 마녀 언니 어떻게?
어떡해. 이 망할 자식 그냥? 돈을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세요? 제일 당장 병원으로 얻고 뛰게 생겼어. 돈 좀 내놔. 저 사정이야 딱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털털이야. 너밖에 없어. 갚을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갚는다. 알아? 안 먹으라고? 아니요, 이제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어떠냐, 서울 공기는? 될 게 아니죠. 서울이야 답답한 게 금방 머리가 아프고 그래요. 그렇지. 서울은 영 사람 살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 후남이 서울 있을까요? 글쎄다. 아마 그럴 테지. 언젠가는 옛말 흐며 만나게 되겠지. 목에 가시 같은 놈. 같은 짓이야 할 애는 아니니까. 저도 믿어야 합지. 귀남아. 네, 아버지. 어떠냐? 저래 암자 한 칸 추선해 주려? 암자요? 아, 네 어머니 잔소리가 좀 심하냐. 잡념 없이 공부에 열중하려면 절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판단할 나이니까. 이 아버지 도움이 필요 없으면은 언제라도 뭐든지 서슴없이 말해. 아, 이 아버지 그렇게 능력 없는 사람 아니야? 네. 오빠, 여기가 키논 맹호부대래. 얘가 정말... 잘생겼지? 미남이지? 당장 그만둬!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편지나고 야단이야. 우리 집에 내 편 하나도 없어. 어때서 그래? 후나머니가 편편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으면서. 안 돼. 당장 그만둬. 여자친구를 사귀든지 할 거지. 오빠까지 왜 그래. 엄마도 야단이신데. 어머니가 부탁하시더라. 부탁? 나 편지 끊게 하라고? 어머니가 너 해로운 일 시키시겠니? 오빠는 엄마 부탁이라면 뭐든 다 듣는 거지? 틀림없어. 엄마가 내 편지 쟤 돌려보낸 거야. 그러시게 했겠니. 내 생각에도 이건 얘기 더 진전되기 전에 편지를 그만 끊는 게 좋겠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누구 병 나서 죽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 얘가 점점 못하는 소리가 없네. 엄만 구식이라 그렇다 치고 오빠는 왜 이해 못해 주는 거야? 대학생이 됐으면 이런 거 정도는 매끄럽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자꾸 이러면 나도 다른 집 오빠들처럼 무섭게 굴 거다. 난 하나도 안 무서워. 까불어. 자고 이번 일은 이 오빠 말 들어. 알았지? 어디? 얼굴이 비슷하다 이거. 어머니! 저 왔어요! 귀나 오빠가 몰라서 그래. 이 집에 이현아 있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현아 씨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현아 여기 서 있네요.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니까. 냉수 한 사발 주십시오. 아니, 어쩐 일이세요? 이거 받으십시오. 엄마한테 야단 맞을지도 몰라요. 전 어디까지나 김병장님 심부름을 맞습니다. 편지가 너무 오래 오질 않아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곧 제대하고 나오실 겁니다만. 아니, 편지는 그쪽에서 뭔지 안... 모르지만 받을 수 없다더라고 전해주시죠. 오빠. 김병장님한테 제가 기합을 받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아유, 어머니 어디 가신 거야? 장애...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으론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애띠게 보이셔서. 아, 저, 먼 길 오셨는데 이거랑 딴 쪽 좀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가 고등학교 나왔니? 어? 금방 들통난 거짓말을 왜 하고 그래? 아유, 웬 강아지를 샀어요? 아유, 서울서 우리 아들이 내려왔슈. 아. 우리 아들이 강아지를 귀여워해서요. 아유, 이쁘구만요. 네. 제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죠? 제가 속병이 다 났구만요. 그래, 오늘은 약방에 약지으러 나왔구만요. 집사람 성질이 워낙이 앞뒤를 못 가리는 편이라서 도여사가 양해를 하셔요. 분해서요? 몇 날 며칠 잠이 안 와요. 집사람 지가 알아서 야단 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쩐대요. 저도 뭘 어쩌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약지으러 나온 김에 사실은 만나뵐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렇게 만나졌으니까 그냥 한 말씀 드리는 것 뿐이에요. 알고나 계시라고요. 모르고 계셨죠? 아치도 그렇게 속이 좁아타졌는지. 아, 피자 늙어가는 마당에 뭔 그런 까탈을 부르고 그럴까? 이렇게 말씀이라도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내 속이 좀 팍 풀리는 것 같네요. 이발사로 취직했어, 박서방. 아유, 아, 이제 저 장인어른 저 손님이 오셔서 잠깐 나가셨습니다. 아유, 우리 장모님 강아지 사셨구나. 처남 때문에. 아유, 여자, 저 지난번에 그 좀 망치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여기서는 만나기 거북했던 손님이었던 모양이네. 아, 이제 그렇다기보다도요, 정말 이제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아, 그럼 누가 여자 손님이라고 물었던가? 남자 손님이었겠지, 그야. 아, 이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유, 일 없네. 자네는 돌아가고 운전이나 하게. 응? 아니, 여기 계실 텐데. 그래요? 예, 장모님. 아, 예, 예, 예. 제가요, 저 여기 대충 주시려 놓고요. 제가 금방 가겠습니다. 아, 예. 아, 장모님 이 점이 계속 돌봐주십시오. 예. 예. 아, 제가요 나중에 잔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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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집사람이 아들 낳았다는구만. 아, 이거야. 아, 축하합니다, 반장님. 어, 그럼 그 축하는 받아있지. 에, 또 내가 이거 병원에 좀 갔다 와야겠는데 말이야. 어, 엄들이도 알아서 들라 맡은 바 임무. 아, 아들이래. 아, 이거.
여전히 짤짤거리고 다니는구만.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설마. 이거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난데없이 나한테 친절하게 굴고 온 거 아니오? 아니오, 복덕방 장씨를 만나고 온다고 하지 않았나? 저 옆에는 나한테 어쩌나 보게 직접 한번 부딪혀봐. 할머니, 저 돈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말 안 해도 난 널 생각하고 있어. 금방 주겠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 야, 돈이 거짓말이지 내가 거짓말하니? 그 돈 내가 필요해 쓴 것도 아니고 순덕이 병원비로 들어간 거야. 난 옥자 언니한테 빌려준 거고 순덕은 계속 결근을 하니까. 그 집에 수술이 잘못됐는지 죽게 생겨서 할 수 없이 고향에 내려갔다. 사람이 죽든 말든 넌 돈이나 챙겼으면 좋겠지? 기다려봐. 그 돈은 순덕이가 낼 돈도 아니고 내가 낼 돈도 아니야. 그 자식한테 받아내야 돼. 반장입니다. 애를 그 진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누라 아들 낳은 거 되게 좋은 모양인데 치, 나쁜 자식. 옥자! 조심하란 말이야. 아무튼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일들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얘기 좀 해요. 갔다 오시는 모양이네요. 아, 보면은 모르나 돌리를 갔다 오는지 장애 갔다 오는지. 아유, 강아지를 사셨네. 귀남이 주시려고요? 남이야, 강아지를 샀건 망아지를 샀건. 저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귀남 어머니, 정말이에요. 귀남 어머니, 제가 홧김에 말을 막 한 건 있는데요. 귀남 어머니한테 부끄러울 일은 맹세코 요만큼도 없어요. 귀남 어머니. 없으면 됐구먼. 저요, 귀남 어머니랑 그리고 나서 속병이 다 생겼지 뭐예요. 그래 지금 장에 가서 약 지어가지고 오는 길이구만요. 속병 없는 사람이 어딨나. 아, 나야 몸이 아프니 약 먹을 처지가 되나. 아유, 귀남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귀남 어머니가 부러우실 게 뭐 있다고요? 아드님이 없으세요? 영감님이 없으세요? 영감님? 저야 이곳이 타관객지고 귀남 어머니는 터줏대감이시죠. 서로 식구처럼 지내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마음 붙일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똑 죽을 것만 같아요. 누군 뭐 마음이 편한 줄 알았나. 그저 한나이라도 위시니 너그럽게 좀 봐주세요. 한나이라도 위? 아이고, 자기는 뭐 이팔 청춘인 줄 아나. 그 짐 이리 주세요. 아이고, 괜찮구먼. 주세요. 아이고,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도 제가 가세요.
뭐야? 아유, 강아지야. 예쁘게 생겼지. 여고생에서 말이야. 어떤 여고생한테 뭘 얻어먹기까지 했다? 아이고, 그지같이 보였으면. 아니, 그래서가 아니고 그 여고생을 불량매들이 신호하는 걸 나 구해줬어. 태권도, 유도, 축구 실력 다 동원해서. 와, 고명을 친구들이 봤어야 하는 건데. 야, 내가 생각해도 그날은 발도 잘 올라가고 좌우지간 내가 쌩쌩 날았다니까. 한꺼번에 몇 명을 해쳤는지 아니 너? 말해봐, 보태지 말고. 보태기냐? 자그마치 5명이었다. 5명. 설마? 아니야, 정말이야. 나 그때 먹는 거 아직 다 풀리지도 않았어. 볼래? 아, 알았어, 알았어. 믿어주면 될 거 아니야. 진짜라니까. 어? 송자 오랜만이다. 공부 잘했네? 지태 오빠 무전여행 갔었다면서? 응. 거짓말 못한 무용장 한창이다. 누가 봤어, 그 말을 다 했지. 멋있어. 나도 남자라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야야야, 말 마라. 얼마나 고생이 되는지 해보지 않은 사람 모를 거다. 큰일 났다. 얘 이거 증세 오래가게 생겼어. 나 들어갈 테니 성자 네가 좀 들어줘라. 야, 너... 어이, 안녕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귀나마 다 망치다. 아이, 어머니 안 이러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유, 어머니 마음이니까 고맙게 받아야지. 아이, 망치야, 그래. 아니, 망치 뭐, 잘 먹자. 예, 먹는가 보자. 이쁘게 생겼어. 어, 이거 먹는 거 봐. 하얀신 거죠? 아유, 잘못한 게 없다고 했잖니. 들어들 가자, 여기 있지들 말고 들어들 가. 네. 예? 저 종마라, 콩 삶아 놨냐? 콩국수 해 먹자. 예, 응? 예. 들어들 가. 야, 이거 다 먹어. 그거는 진짜. 아이고, 덥다. 종마라! 아, 종마리 어딨냐? 아이고, 맷돌에 콩 좀 갈지 않고 살라 그냥. 아이고. 이렇게 모여서 국수를 먹으니까 꼭 잔치집에 온 것 같네요. 아이고, 우리 귀남이 장가 보낼 때 이런 국수 가지고 되려고. 응. 난 콩국수 좀 해 먹으려고 그랬더니 종말이 저게 그냥 콩사만 넣는 거 잊어먹어가지고. 종말이 오늘 무슨 정신이 있다고 콩을 삶아요? 애들이 정신이 왜 없어? 무슨 일인데? 종말이 얼굴이 빨개졌네. 아, 무슨 일인데 그래? 종말이 너 뭐 깨트려 먹었냐? 아, 누구랑 싸웠어? 왜 날 봐? 성자 넌 안 움직인다? 무슨 일인데? 말 못할 일이여? 하긴, 어차피 어머니도 아실 테니까. 월남에서 군인이 왔다 갔어요. 왜? 종말이 찾아서? 이게 그냥 내가 뭐라고 일렀냐? 이? 아니, 어디서 발사 기집애가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여? 엄마.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아. 난 너 같은 막대먹은 딸 가진 적 없어. 하는 짓은 10살 먹은 어린애인데. 아니, 어째 그렇게 그런 쪽으로는 잘 튀는지. 엄마,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잘한 거 말해봐, 그럼. 잘한 것도 없지. 길 가는 사람 부드러워놓고 물어봐. 너 잘하는 거 있다는 사람 있나? 편지만 할 건데 어째서 그래요? 어째서 하나같이 이 모양이냐. 아, 장거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응? 남의 말 얼마나 하기 좋아? 아, 나라도 흉 먹었네. 그 집 딸내들 말이야. 하나는 보따리 싸갖고 도망갔고, 하나는 벌써 그냥 시커먼 군인이 집안 출입을 한다더구먼. 출입은 무슨? 오늘 그 아저씨 신부름 왔었단 말이에요.
오, 그려? 아, 그럼 다음번에는 진짜 아저씨가 또 오게 생겼구먼. 아이고, 이 좁은 바닥에서 이 소문을 어떻게 막어? 너 시집 안 갈 테여? 안면이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 누구? 최동진입니다. 면이 있습니까? 면이 없어. 어디 학생이 공부를 안고 남의 집에 오밤중에 기웃대? 기웃거리다니요. 전 정당하게 대문에 벨을 눌렀습니다. 아무튼 면인 지금 없어. 그리고 집으로 찾아오는 따위는 앞으로 하지 마. 공부해요, 공부. 알았어요? 야! 아니, 녀석. 엄마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뭘 왜 그래? 넌 내 딸이고 난 내 식으로 널 키운다. 알겠니? 뭐하니?